연결시키면 살고 단절하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듯이 우리도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기도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다음 믿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살필 마지막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한 기도. 어떤 분은 불신자란 말을 쓰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믿긴 믿는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미신자라고 쓰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 같이 들려서 뜻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자주 쓰긴 좀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념을 아시겠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가 삶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예요. 불신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곧 전도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삶, 선교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수전수 돼가지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장차 믿을 사람들을 놓고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데 기도 없이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가고 복음 들고 가지만 충분한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CBMC 회장, 왕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기독실업인이죠. 기독실업인의 CBMC. 아주 잘 믿는 분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4대째 믿는다 그러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4대 할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믿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아쉬움이 있었겠어요.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이유가 뭐죠? 이유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허드슨 테일러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성경 전달해주고 오자마자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냥 복음 증거하러 온 거죠. 왜? 제사장이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난번에 네팔을 갔지만 뭐 이유 있어 갔어요? 제사장이니까 간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영국의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책들 많이 나와서 이 복음 신약에 관한 책들 좋은 책이 많이 나왔던 분이거든요. 마이클 그린 목사님. 그 교회 그 방문했던 목사님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딱 방문했더니 어떤 그 70대 가까운 할머니가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반가워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1950년대에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라는 신문기사를 읽었대요. 그때 그 신문기사를 놓고 그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런다는데 그냥 이 나라 위해서 기도했대요.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가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가 10대였는데 10대부터 기도해서 예수 이때 목사님 만날 때가 한 60년쯤 됐대요. 60년 넘게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복음화도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한국 목사님 만나니까 더 기쁘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죠. 영국 그 구석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10대 때부터 한국을 왜 기도했겠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열매가 있죠. 지금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분들의 기도의 능력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도
우리 교회밖에 말레이시아 놓고 기도할 교회가 뭐 몇 군데나 되겠어요. 우리 성경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계속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60년, 70년 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오픈 도어라는 거. 열린 문.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뒀대요. 이 교회 특징은 뭐냐면 갇혀있지 않아요. 언제나 이게 열린 문이에요. 넓게 넓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잘 지켰대요. 이유가 뭐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했던 일이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을 넘어서 불신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작은 능력 가지고도 기도하고 전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도어죠. 열린 문. 이런 교회나 가정에는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교회도 보면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7절을 보니까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인이라. 믿음대로 사는 게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믿음 물려주는 게 최고죠. 얼마 전에 뭐 어떤 재벌 되시는 분이 뭐 안타깝게 뭐 돌아가셨죠.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깝냐 하면 뭘 물려줬나. 그죠? 뭐 좀 이렇게 매도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믿음 물려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본인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돈 물려주고 뭐 수치적인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픈도어 이렇게 열린 문을 가지고 부신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들에게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빚진 자잖아요.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그죠? 항상 내 인어그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죠. 권세만 있는 건 아니죠. 권세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제사장이잖아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뭐겠어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거겠죠. 근데 참 묘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밖에 나가면요 스케일이 100배 이상 커져요. 언제나 그래요. 영국도 복음 증거하다가 스케일이 100배 이상 커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 했죠. 초대교회 때.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죠. 그럼 유대인이 몇 명 되겠어요? 뭐 한 줌이죠, 한 줌. 근데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역이 100배 이상 커졌죠. 제가 지금 100배라고 말하는 건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1000배도 더 될지도 몰라요. 100배 이상 커졌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울타리 안에 생각이 우리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를 향해서라는 생각을 품는 그 순간에 뭐 거의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 마지막은 울타리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기도였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맥락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권속이라는 게 가족, 패밀리, 가스 패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그래서 가족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해요. 가족들 늘려나가는 거다. 영적 가족들. 그런데 그 다음은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으로 세워져 가는 거래요. 근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래요. 코너스톤. 이렇게 우리 같으면 뭐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시작이. 예수님을 시작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건축하는 거와 가족을 연결시켜서 그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는 내가 뭘 해가지고 백지부터 뭘 하려고 그러죠.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트. 이게 크리에이션. 이 창조를 하는 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생명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접붙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는 거. 그 개념이에요. 가족도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건축도 연결되죠. 벽돌 벽돌이 연결돼가지고 건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성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냥 우리만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말레이시아 교회와 연결시키고 선교사님과 연결시키고 또 어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룹들을 연결시키고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전도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에베소 2장에서는 연결이 전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CBMC 얘기했죠. 기독 실업인회라고 그냥 하는데, 기독 실업인회의 그 CBMC가 왜 CBMC일까요? C가 connecting, 연결시키는 거예요. connecting. 뭐를? 목적어가 뭐냐?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시장을 to Christ,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BMC예요. C connecting, B business, and M은 marketplace, to Christ, C. CBMC가 그거라고요. CBMC 개념이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사업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뻗든지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이 뭡니까? 연결시키는 게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산자와 소비자,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거.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그 공급할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뭐 중개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안드레가 연결 제일 잘 시켰죠. 자기가 뭘 주려고 그러지 않냐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와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니까 나다나엘도 뭐 예수, 베드로도 뒤집어지고, 그죠? 뭐 나다나엘도 뒤집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게 복음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일 했잖아요. 연결시켜라. 그럼 기적을 맛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입니다. 잠깐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연결.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면은 단절이 되지만 성령이 일하시면은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면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화해,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화해시키고, 중재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고, 자꾸만 연결시킨다고. 근데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은 자기 파당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파벌이 제일 나쁜 건데, 누구에게만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차별적으로 잘해주는 거 있죠. 그것도 뭐 약해가지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 만들려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 잠깐만 분노해요. 그래서 교회 잠깐 화내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잠깐 갈라지잖아요. 누구 생각난다 그러지 말고 그게 나예요, 나.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시 멈춰야 되고, 그때 상태 안 좋을 때거든요. 잠깐 멈춰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혈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로 일을 하고 있고 욕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다시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다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시킬 능력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항상 좋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태 나쁠 때는 그냥 엎어서 잠만 자세요. 자꾸 나서지 말고. 근데 꼭 바보들은 상태 나쁠 때 꼭 나서고요. 상태 좋을 때는 겸손해야 돼. 그리고 숨어 있고. 그러니까 상태 좋을 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프로야 같은 데도 보세요. 이렇게 자기 그 로스터에 한 25명 있으면은 출전하는 건 야구 같으면 9명이잖아요. 9명이 누구를 출전시키죠? 컨디션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 출전시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상태 제일 좋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나서게 만들고.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하고 가까운 거, 자기에게 편한 거. 그러니까 화내고, 그죠? 이렇게 음모하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이렇게 하나되게 만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그 하나되게 해달라는 게 그거예요. 연결돼서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 마귀는 분열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제일 좋은 게 뭐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되게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고, 예수님과 조율하는 거.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연결시키는 거. 그 역할을 감당하고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꼭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호가 BMW잖아요. Blessing, 축복받고, 받은 모든 것을 미션,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그 사명의 핵심이 뭐예요? 목표가 worship이에요. 예배.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인가요? 그거 보세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연결이죠. 그래서 가족되기를 원합니다. 건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워나겠습니다. 땅끝까지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땅끝까지.